여러분 2시에 뭐 하세요? 2시에 힐링 스터디. 안녕하세요. 2시에 힐링 스터디의 강연의 나유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법정 의무 교육 강사님을 불러서 강의를 하시나요? 자, 이제는 여러분 영원! 여러분 스스로 셀프로 강의하세요. 자, 그 비법, 노하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법정 의무 교육 영원. 일단요, 법정 의무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법정 의무 교육. 자, 여기 자체 교육 부분에 보시면은 다 가능이라고 써 있어요. 네? 제가 불러볼게요. 산업안전보건교육,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, 퇴직연금 교육, 이렇게 다섯 가지가 법정, 5대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. 그 중에 다 자체 교육이 가능해요. 그런데 누가 강의할 수 있느냐, 강사 자격 중요하죠. 자, 강사 자격을 보시면 여기에서는요, 이 사업장 공단 강사 요원 따로 있어요. 여기 네, 산업안전보건 교육이요. 또 여기 장애인 인식 교육도 공단에서 양성 과정을 이수하신 분만 한해서 하시고요. 퇴직연금도 퇴직연금 사업자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. 여기 두 부분. 네.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, 개인정보 보호 교육. 요 두 가지는 아무도 강사에 대해서 조건을 걸지 않고 자체로 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태료가 있습니다. 안 했을 때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강의는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로 누구든지 사업장 내에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좀 나 좀 민간 연예인, 나 우리 회사에서는 좀 연예인 좀 되고 싶어, 도전하세요. 자, 그 비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직장 내 성형 예방 교육 자료는요, 얼마든지 여러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 네이버에 직장 내 성형 예방 교육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? 네, 교육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. 자, 교육노동부에서, 고용노동부에서, 네, 고용노동부입니다. 네,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. 또, 여기에 보시면, 네, 여기 밑에 이렇게 소책자로 안내해 드려요. 교육 자료. 그래서, 고용노동부 이 뉴스 소식에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, 또, 예방교육통합관리 이 교육이 있어요. 여기 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요. 네, 검색어를 공공기관 성희롱 교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 교육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교육. 개인정보보호교육 요즘에 핫한 이슈입니다. 이것은 개인정보보호 포탈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얼마든지 여러분은 다운받으셔서 셀프로 여러분 교육장에서 스스로 사업장 내에서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네. 그런데 이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. 고객님, 거기 사업장 과태료가 내야 돼요. 이거 안 하시면 필수 교육이라 과태료 부분입니다. 이렇게 하면 겁이 나요. 네, 여러분 너무너무 그거에 속지 마세요. 여러분 스스로 교육을 하실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새로 생긴 거 아시죠? 이거 과태료 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띠, 잘못된 뉴스입니다. 네,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필수 교육은 아니에요. 너무 마케팅, 공포 마케팅 주의하세요. 네,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제대로 예방 교육이 되었는지 조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미리 여러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현재요.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교육은 아니지만 취업 규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.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세부 지침을 여러분 취업 규칙에 반영하셔야 된다라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.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벌써 이슈예요. 제가 요즘에 여러분 핫한 1월 17일 2022년 핫한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. 네, 정말 그 심각한 수준이다.
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가 정말 취약하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벌써 금지법 2년이 됐는데도 일터 약자에게 아직도 먼 나라 얘기다. 이렇게 갑질 금지법이라고도 일명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부터 계획을 좀 세워보실까요? 자,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. 노동부 들어가야지, 성희롱 예방 통합 관리센터 들어가야지, 또 어디야? 또 고용노동부? 뭐 어디? 또 뭐? 개인정보 보호원? 헷갈리시죠? 여러분, 그냥 한 방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문가 양성 윙스 카페예요. 네, 여기 카페 이렇게 QR코드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. 여기 들어오시면 무료로 여러분들 다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안내해드리고요. CS, 디스크, MBTI 여러분 필요한 모든 교육자료 다 공유해드려요. 그냥 드립니다. 2시 힐링스터디는 그냥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. 자, 그래서 요 카페 빨리빨리 제가 자세히 보기에도 더 남겨드릴게요.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정말 2시에 힐링스터디를 통해서 전문가로 여러분들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2시에 뭐 하세요? 2시에 힐링 스터디 꼭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